당신에게도 인생의 황금기를 여는 세 번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향해에서 가장 빛나는 별, 바로 대운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 번의 대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치 봄비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삶을 적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대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찾아와 우리에게 희망과 빛을 선사한다고 하지요. 그럼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득 안고 이 신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대운은 마치 인생의 바다에서 나침반과 같습니다. 때로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때로는 평온한 향해 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때, 대운은 우리를 인생의 새로운 지평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세의 흐름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경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대운은 마치 삶의 극장에서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장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큰 행재로 대운이 찾아와 경제적으로 큰 부귀를 잡는 성공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대운을 통해 인생의 사랑을 만나거나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대운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대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는 것은 마치 별똥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운이 들어온 징조를 알지 못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준비된 마음과 태도는 대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운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만, 좋은 대운이 30년이나 40년 동안 지속이 되어도 20대 이후에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작이 되면 중년부터 흉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좋은 대운이 너무 일찍 시작되면 어린 시절의 호강이 끝나고 나면 앞날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대운은 사주팔자의 관계에 따라 기륭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지요. 이 대운은 그 타이밍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불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만일 대운이라 하여 만일에 한 번은 대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70세를 기준으로 보통 사람은 세 번의 대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시작이 되면 네 번도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28일에 저에게 평생 사주 상담을 받은 부산 사는 60대 후반의 전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모 여인은 이남 사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여고를 졸업하고 바로 방직 공장에 취직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야간 잔업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불행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30살에 어질고 성실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40대에는 남편과 함께 건축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땅을 사서 다세대 빌라를 지었고 분양을 통해 큰 돈을 벌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IMF가 시작이 되면서 위기를 겪고 결국은 사업이 부도가 나며 다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친구가 조건 없이 도와주어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두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야기입니다.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공부하는 담사하고 말씀만 피우던 아들을 위해 매일 사찰에 가서 아들이 잘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덕분이었을까요? 중3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치과 의사로 개업을 하여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세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사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분에게 지금까지 세 번의 행운을 만났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전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등을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건강을 잘 챙기고 덕을 베풀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황금기를 여는 세 번의 기회 중 아직 남아있는 대운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해에서 별똥별과 같은 대운을 잡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